예,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밑에 text.txt에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보던 while loop 부분, 요거에요. 요거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아,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게 왜안 됐는지, 우리가 참, 제가, 우리가 아니라 제가, 이게 왜안 됐는지 했는데, 그냥 이걸 뭐 단숨 시간 방법,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해서 돌렸더니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프린트 앱데이터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356 우리가 원했던 대로 나오고 있죠. 왈로스 오퍼레이트 문제도 아니고 is not, 이게 is not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밑에 예제들, 지난 에피소드에서까지 봤던 예제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요렇게 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요렇게도 한번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것부터 해볼까요? 요거 해서 실행시키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걸 while loop로 써서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는데 엄청 끝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단시키고 그래서 while true, while 문장 넣어놨잖아요, 그죠? while true, print chunk, until end를 안 넣어줬으니까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죠. 다음에 예제, 요 예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것도 가능해요. 람다에서 f에 담고, 그죠? 그런 다음에 f3를 넣어서 F에다 3니까 이전에 봤던 거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Y에 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Y 스퀘어, Y 투더3 스퀘어. 이걸 뭐라고 발음하나요? Y 이거 스퀘어 이거 Y 투더3 스퀘어인가요? Y 투더 3인가요? 하여튼 3승입니다, 3승. 그래서 출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보시면은 요렇게 프린트를 안 했군요. 그래서 프린트 G 이렇게 5, 25, 125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펑셔널하죠. 어떤 스타일이 상당히 펑셔널합니다. 람다도 펑셔널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고, 하스켈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도 상당히 펑셔널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과 어자인먼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요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while loop를 써지 않았을 때 요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요것과 여기 있는 얘, 이두 문장과 여기 있는 얘는 같은 의미입니다. 얘랑 어떤 의미가 되시죠? 다시 다른 예제 볼까요? 요것도 볼까요? 요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는 할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expression이 아니라 statement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assignment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요걸 expression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괄호를 일단 둘러쌌잖아요. 괄호로 둘러쌌으면 무조건 expression입니다. 그죠? 그래서 b도 담고 a도 담고, 그래서 프린트 A, 프린트 B 둘다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4, 4. A와 B를 동시에 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죠, 물론. 할 필요는 없는데 가능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요것도 볼까요? 요거. 지금 if 요거는 if y is not 이게 이전에 안 돌아갔던 거잖아요. 익스프레션이긴 한데 요렇게 하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하죠. 그죠? 얘는 익스프레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A 출력하면 요렇게 3 정확히 출력되죠. 근데 if 문장을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볼까요? 요거 보시면 요런 내용인데,
exponent, base, exponent, return, base, exponent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예, 해서 요렇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일단 지워놓고 밑에 있는 얘만 볼까요? 보시면 base4에서 base 들어갔고 다음에 x 지금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스토리지 얘를 집어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그냥 3을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익스포넌트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도 같이 초기화시킬 수가 있죠. 익스포넌트 이렇게 3이고 위에는 이렇게 펑션한 익스포넌트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 익스포넌트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뭔가 답을 a 꼴 받아서 a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64와 3 그죠? 차이점 이해되시죠? 왈루스에 대한 예제들을 지금 부지런히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x는 4 다음에 placeholder x 이렇게 넣어주고 if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if 문장이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4 그죠? 얘가 x가 placeholder에 담아서 걔가 4이면은 이걸 placeholder를 출력을 하란 말입니다. 그럼 4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만약 이게 false면 어떻게 되나요? x만 5가 되면 x가 5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placeholder는 출력이 될까요? 얘는 출력이 안 되겠지만은 얘는 출력이 안 되겠지만은 얘를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까요? 요거는 좀 닫아 놓고 요 부분만 출력하면은 될 것도 같고 되죠. 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f 문장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false가 됐단 말이에요. false가 돼서 얘가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laceholder는 이미 x로서 초기화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는데 이걸 이제 실제 우리 코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람다입니다. 람다 x인데 x에서 x를 받아서 x 플러스 1을 m에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하기 m의 스퀘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m도 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값, 이 값도 출력이 되고 그죠? print m 하면 m도 출력되고 둘 다 출력이 되겠죠. 보면 이렇게 20이 나오고 두 번째 name m is not defined 떴어요. m은 defined 되지 않았다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람다의 특징이 뭐냐니까 람다는 그 variable이 절대 이 람다 내의 바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argument variable argument 이걸 variable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argument variable이라고 할까요? argument도 variable의 일종입니다. 그죠? can't escape scope escape body of lambda. 뭐 일반적인 펑션들도 특히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람다는 그래요. 특히 왜냐니까 람다 자체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죄송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온 거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베리어블의 스코프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에러. 이해되시죠? 자, 람다의 그런 베리어블을 바라보는 관점이 OP와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왈루스를 봤잖아요. 왈루스를 봤으니까 이제 요 네 개의 예제를 같이 한번 보죠. 먼저 유저 리터럴 이게 좀 간단한 거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유저 리터럴 보시면은 요렇게 pp 프린트에서 name 돼 있고 first name 쭉쭉 user에서 first name은 first name 가져오고 해서 프린트 user 하면은 뭐 다 들어가시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뭐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요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BMI. BMI는 체지방 지수를 말하는 거죠. 그 체지방 지수.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와로스 속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First name을 초기화 시키면서 동시에 이 first name이 이 first name에 할당되는 겁니다. 그죠? expression이잖아요. expression.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결과는 동일한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네. 다시. 자, 이렇게 똑같이 출력되고 있죠. 왈로스가 사용되는 메커니즘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regular expression입니다. regular expression은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컴파일했고 그런 다음에 그룹에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yes, 그룹에서 불러왔죠. 그죠? regular expression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utomate python start 있잖아요. 그 책의 chapter 7입니다. 챕터 7에 시간 한 두세 시간 투자하셔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고 그래서 내용은 먼저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이에요.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도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이 우리가 요거 교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익숙하지 않는 분들 커맨드 라인 시스템 아르기먼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녹화해둔 영상이 많이 있어요. 러스트에서도 이걸 다뤘고 엘릭스에서도 다뤘고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다뤘는데 파이썬에서는 다룬 적은 없어요. 파이썬 이게 책 아마 교재에 기초 과정에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교체 이 책과 이 책 이 두 책에 다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Automate Boring Stuff 이 책 있죠. 이 책에서 포함된 관련된 내용이 아마 있지 싶은데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이번은 이 내용은 일단 Regular Expression 하고 그리고 요 System Argument 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라인을 가져와서 import match line 쭉쭉쭉 하는 겁니다. 매치되면은 출력을 하는 거. 여기에 매치되면은 이걸 출력하고 어떤 경우도 출력을 하네요. 이 경우에도 출력을 하고 이 경우도 출력하고 그러니까 뭐 출력하는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어쨌거나 요거 요런 내용이에요. 요렇게 매치 이때 매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매치와는 다릅니다. 그냥 베리어블 매치라는 베리어블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룹에서 프린트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전혀 차이점을 안 뒀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일단 프린트 하고 해서 여기다가 뭘 적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import from ali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import ali 그러면 어디서 출력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 구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커맨드 라인 툴을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걸 while loss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while loss로 표현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if에서 라인에서 매치 그다음에는 프린트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매치 되면은 프린트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점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펑셔널의 패턴 매칭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게 되죠. 지금부터. 그죠?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니까 일곱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매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매치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매치 케이스 넣잖아요. 여기는 이 알고리즘 이러한 패턴 요것이 조금 전에 봤던 여기 find import 여기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의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볼 수 있는 예제로서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예제를 살펴본 거예요. 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는 세 번째 포지셔널 only 파라미터에서 포지셔널 파라미터 그리고 키워드 아규먼트와 포지셔널 아규먼트 파라미터 아규먼트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 차이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